안녕하세요. 강노자입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여기 이제 배터리 팩 다시 촬영하는 건데 이쪽에 보면 열심히 제가 녹화했었는데 내용이 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촬영하는 겁니다. 원래는 50L하고 여기 배터리 30Q 같이 영상 촬영을 했어요. 근데 배터리에 녹화 과정에서 참 그렇게 많이 녹화를 했지만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안타깝게 어쩔 수 없이 다시 재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30Q 50L 중고 배터리 구매할 수 있는 데 소개해드리면서 50L 같은 경우는 일반 파워뱅크나 일반 용도 사용할 수 있겠다면 상관없는데 많은 업체 리필라는 업체나 안 그런 많은 분들이 30Q 가지고 전동 공급 배터리를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못 만드는 건 아닌데 30Q에 대한 스펙을 정확하게 알고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서 업체에서 배터리 팩 수리를 의뢰했는데 갔다 온 다음에 사용하는데 금방 고장이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이 왜 발생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뒤에 영상에서 제가 이제 전동 공급 배터리 이런 식으로 3단 배터리 만드는 영상 고속화면 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왜 이런 배터리 만드는 과정을 제가 영상 최근에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다시 별도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 배터리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전동공급 배터리 3단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뭐 충분한 출력이 확보가 되거든요. 전동공구는 출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사용하셔야 되고 30Q를 사용할 때 왜 전동공구를 사용할 때 최소한 2단 이상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거 임팩트 드릴 렌치나 임팩트 드릴 안 그러면 일반 드릴 이상 사용할 때 그라인더나 다른 제품 사용할 때 기존 정품보다 빨리 고장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30Q하고 21700 50L 판매하는데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 18650 30Q 스펙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다이조아 네이버 카페인데 제가 맨날 이야기하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는데 전체 배터리가 좋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특정 배터리를 테스트해보고 소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린 최소 용량의 90% 이상 용량 나오는 것만 소개해드리고 이런데 구매하실 때 보면 이 다이조아에서도 판매하는 공구가 보장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게 몇 프로 보장한다 몇 프로 보장한다 그런 배터리를 보고 구매하셔야지 이 카페가 좋다니까 무조건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증명된 것도 안 그래 카페에서 보장하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구매하셔야 돼요. 이 앞에 또 이 카페 한번 소개했다가 댓글에 그런 말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소개 드렸던 제품은 이 카페 전체 제품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테스트 해본 거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그 이 카페에서도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제품이 있어요. 자, 이번에 또 여기에 보면 상극 컨디션 30Q 50L이에요.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드디어 섭외했습니다. 고방전 30Q 중방 21700 50L 20짜리 제품이에요. 상극 컨디션 어렵게 구했습니다. 해가지고 판매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정확하게 설명자기 되는데 삼성 30Q 장비 타입 90% 이상 최상급 한계에 뭐 판매하는 금액 택배비 이 조건이 있어요. 100개 이상 판매할 때 있게 되고 그 30Q 제품 중에 약 10%가 저전압이 있으면 확인하였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보고 구매하시면 되고 LG50L 장비 타이거 한 거 90% 이상 최상급 이런 거 보고 구매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한 건 이 두 가지 제품인데 이게 제품에 판매할 때 90% 이상 보장한다. 미사용 제품이다. 여기 보면 최상급 킥보드 안 그러면 중방 뭐 1860 한 개 이거 얼마다 어느 정도 한 거 내용 없죠. 이런 거는 일단 저 같은 패스하고 구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고 정확하게 보고 구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 다이조아에서 제품을 솔직히 저는 협찬받았습니다. 구매하진 않았어요. 이 제품 협찬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그거 협찬받고 제가 테스트해보고 괜찮아가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구매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해드리고 30Q에 대한 스펙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삼성 30
시큐가 고방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전동공구에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적용할 때 많이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게 30Q예요. 왜? 30Q는 여기에 스펙에도 나와 있지만 디스차지에서 보면 맥스 15A예요. 맥스 출력이 가능한 게 이렇게 맥스 15A가 출력 가능해요. 근데 전동공구에 사용하는 배터리들 기본적으로 최소한 20A는 나와줘야 돼요. 일단 이때 20A 넣으면 18V가 공청전압인데 곱하기 하면 일단 이때 360W 출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15A 같은 경우에 출력 가능한 게 일단 이때 한 270W가 돼요. 그러니까 좀 사용하기 좀 애매한 스펙입니다. 여기에 맥스 이제 디스차지 맥스 출력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품은 15A 이상을 빼쓰게 되면 임팩트 드릴이랑 일반 드릴 같은 경우 배터리가 빨리 망가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2단호 했을 때 EPU 병렬을 해봐야 270W니까 한 540W예요. 근데 이는 18V 임팩트 드릴 같은 경우가 필요한 용량이 최소한 400W 이상입니다. 출력할 때 부하받을 때 그 제품마다 약간씩 틀린데 일반적으로 한 500W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임팩트 사용할 때는 2단으로 만들었을 때는 최소한 2단으로 해가지고 임팩트 드릴 임팩트 렌치 일반 드릴 정도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30Q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전동공구 중에 글라인더나 안 그러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청소기 이런데 사용하기에 2단 가죽 사용하기에는 출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0kg 만들어가지고 글라인더나 안 그러면 좀 고출력된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최대한의 힘을 낼 수 있는 전류값이 와트로 계산할 때 560W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글라인더 잉크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 이상 출력이면 출력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아요. 30kg가 출력은 할 수 있는데 기존 안정적인 전압 15A 270W 일단 했을 때 이 값보다 2단이면 540W죠. 이거보다 많이 나가는데 무리하게 자기 힘을 내줘요. 그러다가 몇 번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왜? 요 스펙 값에서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이 여기서 이제 용량 실제 30kg 용량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이제 테스트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0.2C로 방전을 했을 때 3.041A 두 번째는 3.043 세 번째는 3.035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와트로 하면 11와트 정도가 됩니다. 그 여기는 10A 용량 테스트 할 때 2.9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스펙은 0.2C로 했을 때 스펙은 3000 이상만 넣으면 됩니다. 지성능 100% 다 발휘할 때 그거 자기들 보통 테스트하면 3040mAh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10A 할 때는 2700 이상만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방전 테스트 했을 때 근데 이제 실제 테스트하면 자기들은 2983이 나온다 이 뜻입니다. 스펙에 그래서 이게 자기 테스트한 거 이렇게 데이터로 성적서에 내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기들 이제 테스트할 때 1C로 방전을 해봤고 1C 저는 용량 테스트 1C로 했습니다. 1C로 방전 테스트 했고 5A로 방전 테스트 해봤고 10A로 방전 테스트 해봤고 15A로 방전 테스트 했고 20A로 방전 테스트 했던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30Q가 15A 아닙니까? 근데 왜 방전 테스트 20A로 얘가 성적서에 나와 있습니까? 하면 15A는 자기가 견딜 수 있는 안전장치값이고요. 그거보다 더 출력은 가능한데 무리가 되는 값이라는 거예요. 왜 어디서 알 수 있냐? 이 스펙을 보면 자 1C로 방전했을 때는 내부 온도가 33.7도 배터리 온도가 요 정도 된다는 거예요. 5A로 방전하면 41도 정도 된다는 거예요. 41도 10A로 방전 테스트 해보면 61도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5A로 방전을 했을 때 배터리 온도가 81도까지 올라가요. 81도면 상당히 좀 위험한 온도예요. 근데 우리가 전동공구를 쓴다 하더라도 풀로도 계속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30Q 같은 경우는 최대 맥스 15A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리튬 이온이나 배터리 보관 상태 같은 거 보면 60도 이상에 사용하지 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5A 최대 쓸 수 있는 게 여기에 딱 끊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20A 사용하면 어찌되냐. 배터리 온도가 99.4도까지 올라가요. 엄청 위험하고 케이스에 넣더라도 환기가 정말 안 되면 100도 가까이 되는 온도가 배터리 표면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배터리에 엄청난 데미지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라인더 쓰는 때 사용은 할 수는 있으나 배터리에 엄청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30kg 같은 게 배터리 가지고 전동공구나 청소기, 좀 많이 소비하는 청소기 같은 게 사용하기에는 1단 혹은 2단 사용할 때는 고출력을 필요한 데는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설 업체 뭐 보면 유튜브나 다른 데 내용 보면 자기들 삼성 전부 30kg 가지고 리필하겠다면 안전합니다 하거든요. 그런 영상 많을 거예요. 블로그가 많을 거예요. 당연히 리필해도 됩니다. 단 1년 더 뒤, 여기서 보듯이 1년 더 뒤 2단으로 만들었을 때 드릴 정도, 이런 임팩 정도 사용하는 데는 30kg 아주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많은 분들이 전동공구는 이 정도 수준에서 사용합니다. 맞죠? 이 정도에서 사용한다고요. 많은 분들이 이 정도 사용하는 데는 30kg 2단 가지고 사용하면 전�혀 문제 없어요. 1단으로는 사용을 비추천합니다. 1단으로는 이런 데들이 사용할 때 30kg 가지고 만든 거는. 그런데 저처럼 이런 청소기, 안 그러면 글라인더 이런 데 사용할 때 2단으로 만들 때는 비추천한다는 거예요. 30kg 가지고 만든 거는 배터리 빨리 사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알고 30kg 구매해가지고 활용을 하셔야지, 내 30kg 사가지고 전동공구에 글라인더에 사용할 거야, 그러면 3단으로 제작하십시오. 3단으로 이렇게 2단짜리 제품이 케이스가 팔잖아요. 그 이렇게 3단짜리 케이스도 판매한다고요. 이거는 30kg 제작한 거예요. 그래서 3단으로 제작한 거예요. 왜? 뭐 3단이면 45A 정도 출력하는데 문제 없으니까. 45 곱하기 18 공충전압이니까요. 그러면 810W 정도까지 출력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글라인더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 없어요. 보통 글라인더가 700W니까. 청소기 한 600W, 뭐 제품은 800W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3단으로 만들면 전혀 문제 없어요. 자, 20A짜리는, 있죠, 20A짜리. LG HG2. 이런 거 같은 경우 20A 곱하기 2하면 20A 곱하기 18. 1단 만들 때 360W 정도 나와요. 그러면 2단 만들면 720W가 나온다고요. 글라인더가 보통 700W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0A 이상짜리 쓸 때는 문제없고, 보통 메이커들이 사용하는 배터리 같은 경우 보면 고출력 25A짜리나 30A짜리, 모 메이커는 35A짜리 사용해요. 2.5. 그게 5A짜리가 많은 거예요. 전동공구 배터리 팩 보면 5A짜리가 많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동공구에 들어가는 5A짜리가 보통 스펙들이 최소한 30A 이상 되는 제품 가지고 5A짜리 많이 만들어요. 왜? 5A 이거 18V 곱하기 1단짜리는 더 심해요. 30A 하면 최소 500W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500W가 넘으니까 이런 전동공구 1단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500W가 넘으니까. 그 35A 출력되는 것 같으면 18V 하면 630W 정도 된다고. 이 정도 스펙 되는 거가 좀 많습니다. 5A짜리. 그걸 곱하기 2단으로 만드니까. 그 뭐 30A 만들어도 곱하기 18로 하면요, 540W잖아요. 2단으로 하면 1000W 정도 출력을 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30A짜리 이상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전동공구에는. 자, 제가 최근에 보여드렸던 21700-50S가 좀 만든 거예요. 왜 저거 1단으로 만든지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7C 제품에가 35A까지 출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 또 이야기를 했지만 35A 곱하기 18V 630W에요. 630W 출력되는 게. 그래서 일단 만들어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 글라인더도 풀로드가 걸렸을 때 700이지 일반적으로 700까지 안 올라가거든요. 이거는 권장하는 게 70이지 맥스 올라가가 더 쓸 수 있는 거는 더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일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배터리 스펙을 보고 비싸더라도 제가 이거 일단 만드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자, 최근에 40T 있어요. 1700 40T. 이거 같은 경우 스펙이 엄청 높아요. 이거 1700 만들어, 일단 만들어도 웬만한 공구선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설 업체, 리필, 전동공구 배터리 리필을 해주는 업체들이나, 안 그러면 DIY 하시는 분들이 30Q를 구매해야 할 때 대부분 전동공구나 청소기 배터리를 쓰려고 구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이 제품은 글라인더나 뭐 좀 청소기 사용하려면 이 스펙을 보시고 최소 배터리가 100열로 3개 이상 연결됐을 때 사용하시고 30Q 가지고 전동공구 배터리 만드셨다면 2단으로 임팩이나 이런 드릴 정도만 사용하시면 안전하게 긴 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아시고 배터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뒤에 영상은 방전 테스트가 용량이 얼마나 나왔는지 보여드리고 그 다음 마무리요. 제가 이 배터리 만드는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지막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뒤에 영상 계속되니까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배터리 팩을, 중고 팩을 구매하게 되면, 이제, 충전하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안 그러면 분해하는 거. 그, 분해한 다음에, 이제, 니켈똥 제거한 다음에, 다시 이제 충전하고, 뭐,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제가 하는 방법은, 이렇게 배터리 팩 분해하기 전에, 먼저 이 끝에, 이렇게 적게요. 적게가지고, 마이너스면, 이 네 개 한 번에 충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잡아주고, 또 반대쪽 똑같이 여기에 니켈 부분을 인슈 찍게 준 다음에 끝에 하나를 다른 거 이용해 가지고 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충전을 걸어줍니다. 이렇게 걸어주면 이게 측정해 보면 3.5V가 돼요. 그럼 4개를 한 번에 충전을 거는 거죠. 이렇게 걸어주면 3.5V가 되죠. 그럼 천천히 충전을 4개를 한 번에 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이 방법이 편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중고팩 오면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이 방법은 사람마다 약간 특징과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다는 걸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자, 방전 테스트 3A로 해봅니다. 컷 전압은 2.5V입니다. 자, 아까지 2.8A 정도 나왔죠. 자기 용량에 한 90% 정도 나온 것 같은데, 3A로 방전했을 때. 자, 이렇게 이제 배터리 중고팩에 구매하게 되면, 이 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니켈 플레이트하고 배터리하고 분리를 해야 되겠죠. 자, 먼저, 일반 분들이 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니켈 같은 경우 이제 연결된 부분 약간 틈을 벌어줘가지고 잘라준 다음에, 니켈 플레이트하고 배터리요. 지금처럼 이렇게 옆을 해가지고, 진짜 니퍼가지고, 이런 식으로 땡기가지고 떼는 분들 많거든요. 이렇게 빼게 되면, 이게 똥도 많이 남고, 상당히 뒷손도 많고, 배터리 약한 부분 같은 경우는 구멍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식으로 작업하는 거 추천드리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살짝 제끼입니다. 니켈. 살짝 조금씩 제낀 다음에 니켈 부분을 살짝 넣어가지고 틈, 배터리와 틈 사이에 살짝 니켈 넣은 다음에 좌우로 살짝 돌려주든가 안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전자 니퍼가지고 끊어주면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살짝 좌우로 돌리게 되면 니켈하고 배터리하고 간단하게 분리가 되거든요. 틈 사이에 넣은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떼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뗀 거와 지금 제가 떼는 방법으로 떼는 건, 뗄 경우에는 훨씬 깔끔하게, 그리고 똥도 없이 최대한으로 깔끔하게 분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딱 제낀 다음에 니켈하고 배터리 사이에 최대한으로 이렇게 니켈 잡은 다음에 살짝 전자 니퍼 넣고 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돌리주면 생각보다 깔끔하게 분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니켈 플레이트 이런 식으로 살짝 제낀 다음에 그 니켈 플레이트 배터리 사이 넣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떼집니다. 의외적으로. 많이 작업하다 보니까 터득한 방법입니다.
다른 부분도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틈에 넣고 돌려주고 이렇게 살짝 이제 벌어진 데 올린 다음에 이렇게 살짝 돌려주면 예쁘게 보통 배터리하고 니켈하고 분리가 되고 그 틈 사이에 전자니퍼 넣어가지고 돌려주면 됩니다. 좌우로. 그리고 이제 뒤에 부분은 저희 분리하는 영상을 100배속으로 재생시키는 영상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소개해드린 배터리 30Q를 이용해가지고 막기다 배터리 3단짜리 15개 들어가는 거 해가지고 배터리 한번 DIY 하는 영상에 같이 첨부해드립니다. 뭐 배터리만 소개해드린 게 아니고 뭐 이런 영상 최근에 자주 보여드리겠지만 이 배터리 가지고 활용하는 거 인식으로 활용하면 된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촬영한 거기 때문에 영상은 다음 멘트가 별로 없이 빨리 재생이 되는 부분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30Q 같은 경우는 1단으로 사용하기에는 전동공구에 좀 안 맞고 2단으로 사용하기에도 최대 30A 밖에 반지는 안 되기 때문에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상과 같이 3단짜리를 사용해가지고 전동공구 배터리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토탈 이제 45A까지 반전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전동공구 돌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3단짜리로 활용합니다. 많은 사슬 업체에서 30Q 가지고 전동공구 배터리 리필한 곳이 많은데 그거는 좀 잘못된 방법이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